향교 서원 청년유사 양성 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제1강 향교 서원의 운영과 문화재 김희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태입니다. 향교서원 청년유사 사업 중에서 향교서원의 운영과 문화재를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교재는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향교나 서원의 기본 기능인 강학과 재향, 또 유식, 유상휴식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썼고, 두 번째는 이제 향교 운영과 향교에서의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원의 운영과 공간 구성이나 교육 과정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향교와 서원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초 현장 강의 계획으로는 중림서원에서 예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강의 공간이라 할 중림서원의 연역과 자료를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영상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의 건물을 하늘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양의 창평 향교인데, 최근에 이제 이 건물 중에 신실이라고 할 대성전하고 강당이라 할 명륜당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전국에 한 400여 군데를 조사를 해서 20군데가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 예고가 됐는데, 전남 지역에 세 군데가 돼 있는데 마치 창평이 두 군데가 한 교회 두 군데가 한 번에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사 기능이 있는 대성전이고요. 여기는 강학 공간인 명륜당입니다. 강당입니다. 그리고 강학 공간의 일종의 기숙사 겸을 하는 동제와 서제고, 다른 향교들에는 이 대성전 앞에 동무섬이라는 신실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전하고 명륜당의 건물이 오래되고 구조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유형문화재로 지금 보물로 지정 예고가 된 것입니다. 서원 건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장성 피람 서원인데요.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 신실 우동사와 공부하는 강학 공간인 강당, 청결당, 그리고 물루인 학연루. 그래서 학연루, 청결당 이렇게 있고, 내산문, 이게 외산문 기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장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관리사 성격입니다. 그래서 서원에도 역시 신실과 동제, 서제, 강당 이렇게 제사와 강학 기능이 같이 이렇게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좀 더 위에서 멀리 본 사진입니다. 나주 향교인데요. 나주 향교, 보통 향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읍성 안에 있지 않고 읍성 밖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읍성 밖에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읍성 안에 금성관이라는 객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이 대성전이 있고 강당, 명륜당이 있고 동제서재입니다. 그래서 이 동제서재는 원래 있던 건물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원형이 없어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주초석이 다 확인돼서 이렇게 큰 규모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향교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나주 향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광주 1872년 조선 후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읍성이 있고 읍성 밖에 향교가 있습니다. 읍성 밖에. 그래서 향교는 대부분 성 밖에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나주 향교의 대성전과 강당인 명륜당입니다. 그래서 대성전은 공자를 위시한 그 우리나라 18연을 모시는 그 신실인데, 공자의 그 시호 대성지선 문성왕을 따라서 대성전 이렇게 많이 부르고, 어디 향교나 똑같습니다. 대신 서원 같은 경우는 그 신실과 강당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피람성 같은 경우는 우동사와 청결당 이렇게 하고, 이 향교 같은 경우는 대성전, 명륜당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그 대성전 신의를 모시는 건물 내부입니다. 최근에 그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문화재청에서 많이 그 지원을 해서 있는데, 이제 야간에 이렇게 저기를 하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하겠는데, 순천에서 순천 향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학 공간인 명륜당이 그 오른쪽에가 보이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은 이제 동제 서재할 때 일종의 기숙사 성격이고, 왼쪽에가 이제 대성전이 있는데, 그 중간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역사문화재 이야기 통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그 서경덕 교수를 모시고 학생 두 분하고 이제 민간단체 한 분이 순천의 역사, 문화재, 문화 이런 얘기들을 그 자유스럽게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향교의 기본 역할은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관료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그 교육과 그 교정을 통해서 이 향풍을 그 순화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향교나 서원회를 가면 저런 유풍진작이라든지, 또 밑에 그 건물에 있는 풍화, 풍속을 뭐 교화한다는 이제 그런 그 명칭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여기는 순천 향교의 내산문에서 안쪽에 그 대성전을 보고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전에서는 저녁에, 그날 그 행사에서 저녁에 이제 분향 예를 올리는 그 예를 실제로 향교의 그 정교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 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그랬습니다. 예, 대성전에서 분향 예를 올리는 장면을 뒤에서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그 앉아 계신 분들이 토크 콘서트를 하기 전에 이것을 했는데, 큰 화면을 통해서 이것을 거기서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예, 아까 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명륜당하고 그 공간을 본 것입니다. 공자의 클래식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동제라는 이제 그 건물에서 야행 행사 하나로 이제 국악이나 농악을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순수한 이 조선시대 같으면 공부하는 이렇게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같이 활용하는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군데 고가지적 문화재 보물 이렇게 되는 그 보도자료를 몇 개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국에 20군데인데 전남이 3군데면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근데 전라북도는 또 마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이렇게 됐고요. 예, 순천향교 대성전, 창평향교 대성전. 제가 이런 홍보를 하려고 그 블로그 같은 것을 향토학 블로그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사진 몇 개로 해서, 몇 커트를 해서 이제 서원과 향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한교는 이제 이 요즘으로 하자면 국공립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부목 9년 고을 단위에는 설립하게 돼 있고 수령 감독하에서 이제 그 인구에 따라서 부목 9년 인구에 따라서 그 향교에 요즘 말로 하자면 학생들 정원들이 조금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살 이상의 양반 자제, 지방 관리 자제 이렇게 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경국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전국의 향교 교생들은 15,000명 정도 되고 또 여기 정원 외로 애기 교생 그래가지고 별도의 그 일종의 요즘 같은 뭐 청강생 비슷한 이제 그런 그 교육생들도 있었고 여기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서 이제 과거 시험의 첫 단계인 그 속과 생원진사시에 첫 시험에 합격을 하면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 가서 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일정 기간 해서 다시 그 다음 단계 시험을 보는 이제 그런 향교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도 하시겠지만 그 모시는 고을의 그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모시는 입회 신의 휴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대설이 중설이 소설이로 나왔는데 이제 전남에는 대설이 높고 중설이가 부목 그다음에 소설이는 현단이고요. 향교의 교관은 이제 국가에서 중앙에서 교수하고 훈도를 파견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 이 논이나 밭이 있었고 그것을 운영을 해서 그 수세를 가지고 향교를 사실은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향교 교육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것을 그 매월 이렇게 수령이 관찰사 지금 같으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이제 보고 사항이 흥학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그 이 공부를 일으켰냐 못 일으켰냐에 따라서 그 수령의 고과 1년에 말하자면 근무 성적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향교 교육은 이제 보통 뭐 시문을 짓거나 또 경학, 그 다음에 관인 후보자, 과거 시험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종류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향교 같은 경우는 일정 그 기간을 정해놓고 출석한 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정이 차면 과거 응시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는 그 원전법이라는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에는 정확하니 과거 시험에 어떤 과목을 본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향교에서 이제 하고, 그런 이제 뭐 경전이라든지 이런 그 향교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이렇게 봐서 합격을 했을 때, 이제 속과하고 대과가 있는데 대과 문과인 경우에 보통 홍패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 합격자 이름 여기는 이제 고경명 선생이죠 문과에서 갑을병 그 다음에 순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 홍패 교지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경명 선생 같은 경우는 1등 장원을 해서 이렇게 장원이라고 그러고 이제 2등을 한 경우는 방안, 3등은 탐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과, 여기는 무과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교지가 발급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관직에 나가서 각 그 관직의 이제 임명장들이 이런 식으로 그 발급이 돼서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뒤에 살아있을 때 공적을 평가해서 증직이나 이렇게 시호를 내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 향교에서 공부를 해서 속과나 대과 이렇게 나가 되면 과거 시험 일종의 동기들끼리는 평생을 이렇게 그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동지들이 돼가지고 그 정기적으로 뭐 과거 시험 합격 30주년 기념 그러면 뭐 각종 관직에 있을 때 이제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 목의 그 희경루라는 정자에서 그때 당시 광주 목사 전라도 관찰사가 과거 시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개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서 지금은 광주에 안 있고 서울 동국대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지금
식용유를 지금 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경국대전에 그 교육을 이렇게 장려하는 이렇게 조항이 있어서 교생으로서 독서한 일과를 매월 말에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순찰사가 순행하여 실제 시험을 해보고 그 점수를 적어서 나중에 이제 그 수령을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고 아까 이제 수령 칠사라고 그래서 세 번째 학교 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향교나 이런 데를 잘 운영을 해서 교육이 잘 되고 거기에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은 글도 짓고 이렇게 과거 시험도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수령을 평가하는 일곱 개의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령 칠사라는 것은 농상, 그다음에 호구, 군정, 그다음에 뭐 소송이나 이런 것을 간명하게 한다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령 칠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이렇게 시험 문제라고 그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봤더니 방금 그 수령 칠사라고 경국대전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칠사입니다. 칠사고 고가라는 것은 평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국대전에가 있는데 아까 농상, 농업을 이렇게 잘나게 하는 거, 호구를 인구를 늘리는 거, 그다음에 학교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군대 업무, 그다음에 그 부역을 고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소송을 간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풍속을 잘 잡는 거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돼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한참 그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의 관찰사가 이 현감이나 이렇게 수령들을 하기 때문에 감사나 도백은 이 가해는 아니겠죠. 말하자면 수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였다. 유양소의 좌수로 향리를 규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실제 설명은 이제 수령, 고을 수령들, 군수나 현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좀 시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에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그 수령 칠사를 가지고, 수령 칠사를 가지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 포편 전체 제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평가를 한, 그 고문서입니다. 1년에 두 번씩 관찰사가 평가를 하는데, 저 앞에서 보면은 전주판관, 나주목사, 강주목사, 능주목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서로 써놓은 것이 평가 내용이고, 제일 밑에 보면은 상 이렇게 됐습니다. 평가가 이렇게 상 이렇게 됩니다. 제일 끝에 나간 군수 같은 경우는 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여러 번 맞으면 중간에 이렇게 좀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하를 몇 번 맞으면 일종의 그 파면 같이 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교에 아까 이제 교육 기능이 있는데 그 제향 제사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 향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석전이라고 그러는데 석전 또는 보통 2열과 8월의 상정일, 그러니까 그 정자가 들어가는 그 간지일의 그 상순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례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성균관의 석전대제 같은 경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문묘에서 그 석전대제를 지내는 제례악은 또 제례악대로 그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석전을 하게 된 과정을 사진으로 이제 그 제관을 분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독이라고 그래서 신의를 이렇게 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수를 이렇게 마련하고 모여서 이제 제향을 올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전부 이렇게 그
상차림을 하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제 제를 지내고 참여자들이 전체 같이 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향교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한번 해주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